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에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각별히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고 합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주택 연구단지 안에 세워진 집입니다. 자재 대부분은 친환경 목재입니다. 삼중창과 마찬가지로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지붕 일부엔 흙이 덮여져 있습니다. 전기는 대부분 태양열 발전에서 끌어 쓰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2016년부터 신축 주택에 적용될 친환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친환경 주택 건설에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몇 해 전 이곳을 방문한 왕세자는 영국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친환경, 저탄소 기술을 접목한 주택을 이 단지 내 직접 시공하기도 했습니다. 19개 동으로 구성된 독일 베를린 시내의 이 대형 상가는 지하 3개층이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물류와 쓰레기 처리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비용과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Wir können ja die Gesamtabfallentsorgung fürs Areal um 30% gesamt senken. Und der ökologische Vorteil ist daran einfach weniger Emissionen, das heißt, sprich weniger Fahrzeuge, die ja diese Abgase in die Umwelt pusten. Und da ist der ökologische Vorteil ganz klar auf der Hand. 2005년부터 나라별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온 유럽에선 내년부터 EU가 직접 탄소 배출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지만 정작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게 현실. 특히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 배출 할당량을 정할 때 더 많은 할당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That hundreds of lobbyists from the industry will come forward and ask for special provisions to have a special treatment there. If you follow this asks of the industry that you are getting lost because the system will get too complex. 전문가들은 탄소 거래제를 먼저 시행한 나라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들의 탄소 배출 현황과 기술력 등 자료 축적과 함께 꼼꼼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